경기도의회가 교육, 문화, 복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교육기획위원회는 최근 지역교육청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생들의 극단적 선택, 교직원 성비위 문제 등을 중심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으며, 교육감을 비롯한 교장 선생님, 학부모 등을 참고인으로 하는 심층적인 정책 점검도 나섭니다. 명백히 문제가 있으면 정확하게 밝히고 충분하게 소통하고 드러내고 문제가 있으면 고쳐져야 폐쇄적인 경기도 교육에 이런 반응들이 없어져. 일단 성사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는 즉시 신고 의무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것이 가해자다, 피해자다라고 명확히 가려지기 이전에라도.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경기도 산하 문화체육시설과 단체에 대한 감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문화예술계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겠습니다. 청년 예술인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한번 설수 있는 기회를 주면 그 청년 예술인들은 굉장히 뿌듯해할 거예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경기도 복지국의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으며 코로나19로 복지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는 도민 생활에 밀접한 각 기관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사전 요구 자료를 충분히 요청해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앞으로의 사업 진행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